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바이블의 네 번째 바이블 가이드 전창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종교교회가 1900년 4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121년이 됐다더라고요. 우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종교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종교교회 역사가 자랑이죠. 특별히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제가 보니까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함께했던 순간의 이야기들이 참 많고 저희 교회가 배와 학당을 세운 캠벨 여사의 그런 모임이 모태가 돼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다 겪은 네. 교회인 거잖아요. 한 가지 제가 정정할게요. 네. 121년이 아니라 123년입니다. 아, 2년을 줄였네요. 세상에. 이런 불충을. 근데 이제 역사를 따지면 그 저희 교회에 전에 원로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영락교회 네. 이철신 목사님하고 예. 굉장히 젊어서부터 가깝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항상 자랑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 영락교회가 역사가 있어봤자 이걸 그냥 친구들끼리 한 얘기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철신 목사님도 그걸 재밌게 받아들이셨고 이철신 목사님이 소아시아 여행을 가셨는데 어느 교회를 들어갔더니 일대 목사 바울, 이대 목사 디모데. 그걸 보고 오셔갖고 명함도 못 내밀게. 종교계에 명함 내밀지 마라.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와, 일대 목사 네. 바울. 아. 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부담은 저희 교회가 있었던 역사만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떨 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우리는 사역자니까 네. 다 전체가 거룩한 부담감인데 네. 어떻게 보면 총장보다도 훨씬 더, 뭐 구약 교수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부담감은 역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설교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 은혜스러운 건 아니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 전에는 너무 감사한데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두 가지가 있으면서 초조하게 총장님도요? 이제 네, 소개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사님도 그러세요? 거룩한 부담감 있죠. 네. 사실은 부담감이라는 게 불편해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게 나의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뭐 거룩한 부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저기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슬며시 거기 누구 출연해요? 그랬더니 이성민 집사님 출연한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럼 나가야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고백을 갑자기 거룩한 부담감이 나왔다. 이런 부담감을 저 이성민 집사님 덕분에 이긴 건데 사실은 부담감 거룩하게 이기지 않으면 항상 부담감으로 남습니다. 저도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더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인바이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인바이블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아주 유명하죠.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지만 한숨부터 나오고 고개부터 저을 겁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협에 놓입니다. 목사님께서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야곱을 필두로 해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왔죠. 오랜 시절을 지나고 이상한 조짐이 좀 보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면서 세 가지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사실 세 가지 정책이 다 출산에 관한 정책이에요. 첫 번째 정책은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 이 바로왕이 남자들이 일찍 잘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피곤해서. 그런데 전혀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더 번성했다고 나와서 이스라엘 남자들 무시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산파를 부릅니다. 산파를 불러서 아마 이 산파를 불렀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좀 조용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산파들이 남자애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불러서 왜 행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굉장히 기묘한 대답을 내놔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 같지 않고 건장하다. 이번에는 여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순풍순풍 나는 그러니까 순풍순풍이라는 단어가 저도 똑같이 생각났어요. 순풍순풍. 그러니까 왕이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 나라에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모세를 안 죽이는데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에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엄마가 못생기면 가고 잘생기면 오나요? 예, 네,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잘생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전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이게 예. 다 자기 아이는 다 잘생겼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거를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네. 성경이 굳이 얘기해 준다면 네. 뭐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거나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이제 그 토브라는 단어라면 네.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것과 매치가 되면서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쭉 읽어오면 네. 그 창세 때 많이 봤던 그 단어가 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랑 조금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생긴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네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아들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사이즈가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아이를 거기다 넣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요게벳을 보면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우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되는 그런. 근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왜 꼭 갈대 상자여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의 명령이 죽이라는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를 했으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넣는데 거기 갈대 상자라는 그 말이 네. 테바 그래갖고 사실은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네. 아까 잘생겼던 것도 그렇고 네. 방주도 네. 그렇고 네. 자꾸 창세기를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순종하면서 어쨌든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게 작은 방주에 담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독자가 그걸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구원의 어떤 힌트라 그럴까? 염원, 기도 이런 것이 섞여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는 뭐 여기 안 적어도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네. 모세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게 거의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가 창조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렇다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어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의 일장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노사이드 중에서도 아이러니컬한 게 바로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버리는 그 지도자가 그 물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심정과 어울려서 아까 이제 창조의 구원의 그 일과 연관되었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갈 때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내는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음 이어예요. 아 발음 한 번만 해봐. 예, 수프라고 하는 갈 때 바다 갈 때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내버리다 뭐 이런 그 히브리어 단어하고 아. 동음 이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갈 때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에서는 내버리고 굉장히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서 담겨 있는 또 창조의 구원 섭리가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 동일한 단어가 사실은 나중에 홍해 사실 우리한테는 홍해로 번역됐지만 얌쑥 그래갖고 홍해가 갈대바다로 돼 있습니다. 원어사는 그래요? 우리한테 홍해로 그냥 번역이 돼서 홍해구나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 진짜 저자가 신기하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잃어버린 거죠. 저희 인바이블 안 봤으면 몰랐을 뻔했네요. 근데 자꾸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나? 히브리어 성경을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새롭게 주시는 사명인지도 몰라요. 아멘이 안 나는 거 아시죠? 헤레드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 모세가 그 왕궁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요. 이게 히브리인 아들인데 이제 그 바로의 딸 공주를 살리고 이제 왕궁에서 자랐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그 생김새만 봐도 이 사람이 히브리인 거 알았을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데 왜 그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데 네. 공주는 원래 힘이 있다. 근데 이제 공주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공주가 이 아들 데려올 때 숨긴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그냥 원래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겠던 게 아니라 이름을 줘요. 모세라고 줍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네. 얘는 공주의 아들 아니고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자신 있게 이름을 짓죠. 특별히 그 제가 역사를 한번 좀 보니까 이 공주가 어떤 공주냐. 네. 자녀가 없었다고 그런 그 어떤 공주인지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공주가 워낙 그래도, 많았겠죠. 예, 따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치하는 공주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아마 그런 염원들을 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아이를 구했을 때 이게 어쩌면 공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욕을 하는 나일강 같잖아요. 이것도 네. 한번 생각해 볼게. 궁전에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궁전에 만들면 거기 목욕탕을 네.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죠. 만들죠. 네. 사실 궁전에 온탕 냉탕 다 만들죠. 다 만들죠. 사우나도, 네. 사우나도 만들죠. 그런데 네. 이분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한 데는 실수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만약 진짜로 못 낳았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이 나일의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목욕하면서 기원했을 텐데 그때 아이가 떠내려온 거예요. 아마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면 이 아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바라는 신에게 응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상하긴 했어요. 왜 공주가 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심지어 히브리인들이 접근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강에 아이를 네. 띄웠으니까. 그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네. 모세는 그러면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는 아이가 좀 컸는데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데 못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애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거기서 할례를 했을까? 어휴, 그랬다가 애 울면 완전 이유 다 알게 되고. 동네방네 우리 아들 난네 곧 죽이소서잖아요. 딸을 숨겼다 그랬으니까 예, 예, 예.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8일 만에 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예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지겠다 말하는데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아무리 울어도 석 달 숨길 수 있어. 왜냐하면 8일 만에 우는 소리나 이제 석 달 동안 더 강해지죠. 우리가 키워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모세는 애굽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공주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인 어머니의 손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망자 신세가 되는 모세의 인생의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쇼바이블로 함께 보시죠. 아, 날씨 좋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구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좋은 주제에 게을러 빠져가지고 쉬지 말고 일하란 말이야. 열심히 죽도록. 하이브리인 주제에 어디서 쉬겠다고. 아이고 나도 내 아무 오늘 밥 굶어. 그만해. 아무리 노예라지만 너무하잖아. 그만하라고. 왕자님 어쩌죠? 죽었습니다. 아유, 저 왕자님이 무술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방에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랑 나만 입 다물면 돼. 아,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우리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지? 알았어? 네. 자, 이렇게 애굽의 왕자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어주시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말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모세가 충격을 받아요. 첫째는 누가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것이었고, 당신이 이집트인을 살육했던 것처럼 나를 죽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모세는 상처를 입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자기가 계획했던 꿈으로부터도 상처받고, 애굽으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삶이 임하기 시작되죠. 그 살인하고 이제 도망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그 감옥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광야로 도망치고 양을 치며 지낸 그 시간은 모세한테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죠. 그 미디안의 제사장 르웨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아내 이제 십보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게르솜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 그래요. 그럼 그걸 뭘 말하죠? 안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집인데 이제는 아내도 있는데 정착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대말로 하면 정체성의 방황이죠.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히브리인이고, 여기 왔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모세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이 잊혀지어 가겠죠. 40년에 있었는데 또 다른 40년. 내가 보기에 잊혀지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로 있었지만 하나 좋은 건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그거를 철저히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지형을 다 익히고 목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서바이버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80년이고 모세의 삶이 이제 비참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 이집트 왕궁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쵸. 모세만큼 광야를 이끌고 나왔을 때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이 뭔가를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 느낄 수 있죠. 그냥 낮추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시간이셨네요. 그렇죠. 아니, 낮아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광야에서 모세 힘빼기. 자아를 완전히 납작하게. 왜냐하면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 물 좀. 아, 내가 또 먹어야 되네.
야, 저, 어, 나 혼자 해야 되네? 야, 니들 양 안 치냐? 내가 쳐야 되네? 이런 거 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많은 괴리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꾼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지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를 취급받을 수 있는 죽였는데. 건지 바로는 신인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거기에 또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풀리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양쪽을 나그네로 산 거네요. 그렇죠. 양쪽에서 거부당했다라고 볼 수 있죠. 낀 세대로 살았네요. 좋네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구석구석이 너무 많은 게, 일단 모세가 자기 그 젊은 나이에 혈기로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애들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돌판 집어 던졌고요. 물도 한 번만 치라는데 두 번 내리쳤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민수기 12장 3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the man, Moses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더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조되어 있는 게 이 사람 사람이야.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네. 똑같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네. 이 온유함의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시편 22편 26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그 온유한 자, 여기는 시편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겸손한 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럼 시편은 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여호와를 찾는 자, 가장 여호와를 의존하는 자, 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라는 정의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가 정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온유일까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어디 나서지도 않아. 항상 중립적이에요. 그럼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괜찮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설 때 나서는 거를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한 예, 분노를 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로 그건 깨트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죽이고 이런 거는 혈기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변화된, 그러니까 온유하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만든 거죠. 아까 광야 시간 동안에 낮췄네요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모세 스스로가 구원자였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누가 그렇게 나서요? 사실 안 나서였죠. 근데 나서는 건 자기 나름의 구원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실패했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성정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구원자로 만들어서 온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해서 사용했는데 가장 잘 세운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예. 모세를 왜 건드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한 지도자라는 자부심이 하나님한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이 전형적으로 도전을 받은 거거든요. 구약에 모세를 온유하다고 표현할 때 똑같은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상순에 온유한 자는 복이 네. 있다 그럴 네. 때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프라우스. 근데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를 여러 유래를 보면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가.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유래를 찾아본 글들을 찾아보면 동물들이 거친 짐승을 길들여졌다 그랬을 때 프라우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쩌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모세가 거친이고 굉장히 날뛰는 사람이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여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까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길들여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번 신약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다듬고 다듬어져서. 네, 길들여졌다. 길들여졌다. 저는 그 2장 18절에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라고 했고 장인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 그랬는데, 그러면 장인 이름이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서 설명은 없지만 예. 대강 그 사용된 용법을 보면 네. 아버지 루엘이라고 나와요. 예. 근데 미디안 제사장 또 모세 장인 예. 할 때는 좀 이드로라고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아버지를 부를 때랑 이게 예. 두 가지 이름인데 구별이 되지 않나. 아. 또 그렇게 보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 제사장으로 칭할 때는 예. 이제 이드로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